얼마나 준비된 선수들이 나올까 하는 포부가 마음에 들어요. 양아치를 다 패겠다고. 어, 투지가. 야, 모든 걸 다 걸었구나. 특정사의 전신력이 대단하다. 서로가 서로 붙일 만큼의 경기력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 자기가 뽑히고 싶은 열정이나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열정을 다해서 경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웠던 선수는 있어요. 이 경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참 격투기의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 부상으로 일단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규태 선수와 손유찬 선수의 경기 바로 가시죠. 자, 이번 경기도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양 선수 모두 프로 MMA 전적이 있습니다. 일단 손유찬 선수는 와, 18살 고등학생인데 아마추어 전적 2승 0패, 세미 프로 전적 2승 0패, 프로 전적 0승 1패로 나이 비해서 벌써 오전입니다. 네, 그리고 레슬링 베이스라고 하는데 제대로 배우셨나 봅니다, 전적을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상대 선수인 서규태 선수 같은 경우엔 MMA 프로 전적 2승 1패로 순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격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크로스핏 코치라고 합니다. 저도 크로스핏 코치입니다. 이거 둘이 장점이 비슷합니다. 둘 다 MMA 프로 전적이 있고 둘 다 크로스핏 코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제일 잘해 보였어요, 저를 빼고. 같은 프로끼리 하니까 제일 잘하는 선수랑 돼서 좋았어요. 준비! 스텝선. 안으로 들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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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서서 아프네 뭐 이러고 있는 게 있고 저게 진짜입니다. 아, 네. 아, 보호대가 없어가지고. 아, 충분히 쉬어, 충분히 쉬어. 할 거 없다. 괜찮아? 아, 그래도 천천히 한대. 저 볼게. 야, 빨리. 괜찮아. 없는데? 없는데? 조용히 말하지 말고 몸으로 해, 몸으로. 없는데? 몸으로 해, 몸으로. 집중력, 집중력.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와, 나이스.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네. 위에 안 되면 아래로 가고. 로블로 조심. 밑에 조심해, 밑에. 집중해, 집중! 무릎 올리면 안 돼, 얼굴 올리면 안 돼, 니가 안 돼, 얼굴. 1분 10초. 1분 10초.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조심해, 니 조심해, 니. 더블로 조심해, 밑에. 자, 1분 남았어, 1분. 스테이크 하나 해야 돼, 레슬링. 보여줘. 레슬링 보여줘, 레슬링 보여줘, 레슬링 보여줘. 보여줘, 레슬링 보여줘. 레슬링, 레슬링. 옳지. 됐어. 자, 신경 쓰지. 안 다치.
안 다시 집중. 얼굴 봐, 집중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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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공 보여줘.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5초, 5초. 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5초, 5초.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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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와, 야, 잘했다, 잘했다. 와, 잘한다. 잘했다. 레프리. 레프리. 해나면 원래 지는 거 아닌가요? 제 나이치곤 잘했다고 생각하고 들고 던지면 되겠지 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키가 커서 그런가 안 뽑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승패도 인정해야 큰 선수가 되는 거니까. 자, 승패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승! MMA를 하는 선수들이면 다 자신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도 그렇겠지만 저도 자신 있고 이길 것 같습니다. 마이너 팀에서 MVP로 평가받던 선수가 오늘 염탐을 하러 왔습니다. 그냥 제가 니킥 하면 바로 얼굴 맞고 기절할 것 같은데요. 계속 뻣뻣이 생겼는데 관종인가?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혁진 대 송경민, 앞으로 나와주세요. 키도 뭐 저랑 저보다 조금 더 크신 정도이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데 뭐 얼마나 하겠나. 저는 그 투기 종목의 엘리트 종목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검도를 했었는데 선수부 했을 때 마찬가지로 흔히 밥만 먹고 운동만 한다. 당연히 자신 있습니다. 정혁진 선수 같은 경우엔 차돌FC에서 또 한번 활약을 했었는데 태권도 13년의 경력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선수의 경기를 봤을 땐 복싱을 굉장히 잘했어요. 심지어 헤비급과 대결을 해도 상관이 없다. 자, 양 선수가 몸무게가 20kg 차이가 납니다. 네, 그 상대인 송경민 선수는 곧 프로 데뷔를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길거리 스파링이 20전 20승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스파링 모임이라고 따로 오픈 채팅 카페에서 흔히 말하는 옛날 싸움 모임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네, 돈 내기도 한 번씩 하면서 했었던.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운동을 조금 쫓아가지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혁진 선수는 상대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안 다치고 좋은 시합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경기를 서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경기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체크 지금 거리 돌렸을 때 태권도 말자. 보여줘야 돼. 끝나면 아쉽다. 저는 강한 사람이랑 붙어보고 싶거든요. 프로 전적이 있는 제일 피지컬이 좋았던 그분이랑 붙었으면은 좀 재밌었지 않았나. 자, 10초! 빨리 보여줘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 그렇지. 자, 말씀드리지만 승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근데 이 경기에 3분 동안 하는 상대 승자는 뽑아야 되니까 승자를 들었습니다. 승!
견제되는 사람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견제가 되죠. 제가 또 성장형이거든요, 성장형.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 바로 보시겠습니다. 호명하는 두 선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준현, 살만칸.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김준현 선수 같은 경우에 이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유도 선수 출신이고 용인대 유도학과 재학. 완전 엘리트의 길을 걷고 계신데 어떻게 격투기 경력은 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아, 그러면 유도 기술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예. 오늘 경기 매치업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가 그 상대인 살만칸 선수가 아마추어 전적, 세미프로 전적이 좀 있습니다. 네, 아마추어 전적은 5승 4패이고 세미프로 전적은 2승 0패인데 불꽃 튀는 두 번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생기세는 그저 그러는데 전적을 보니까 장난 아니구나. 제가 그냥 이겨요. 네, 자신감 있어요. 자, 준비. 팍! 설치! 그렇지, 이런 경기 나와야지. 잘한다. 오케이. 잘한다. 목 박아야 돼, 목 박아야 돼. 반대로 돌아가. 오, 방어 잘한데요? 이야, 등 잡혔었는데. 가운데로. 괜찮아? 계속 할 거야? 네. 시작! 괜찮아? 잠깐 앉아있어. 좀만 시간을 좀만 더 주고 쳤다가 다시 한번 시키면. 야, 한 20초만 더 쉬고 한번 다시 한번 보죠, 한번. 아, 지금 좀 멍합니다. KO라는 게 이런 맛이구나. 됐어요? 자, 준비. 여기. 계속 진행. 설마. 저 진행 없으면 일으킵니다. 레슬링 해, 붙어서. 해봐, 유도 보여줘야지, 테이크다운으로. 잡혔다. 잡을 줄 모르네. 그러니까요. 본인이 힘들 텐데. 스탑! 스탠! 이거는 뭐 이견이 없네요. 자, 살만 승. 다
다음번에 보면 이제 무조건 다 만만이라고 생각하고요. 멋진 모습 보여주고 프로 데뷔 후 에이핀 챔피언 먹을게요. 검증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돋았습니다. 역시 엘리트들은 다르네요. 네, 진짜 한번 부딪혀보고 싶었어요. 와, 이걸 버틴다고? 라운드의 실력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궁금했고 경기 때부터 뭔가 좀 피가 좀 끓었다 그래야 되나? 지는 그림이 안 그려지긴 합니다. 오늘이 진짜 엘리트들이 나왔어. 1차보다는 확실히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직함이 있으시구나. 프로는 프로구나.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해왔던 걸 믿기 때문에. 우리 결정했습니다.